안녕하세요. 림빠에게 물어봐.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기 림빠 홈쇼핑을 올려놨어요. 림빠 홈쇼핑에 가셔가지고 원단이 많이 없어서 별도로 올리지 않고 따로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림빠 홈쇼핑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궁금한 건 뭐죠? 림빠 내 체형에 맞게 패턴 수정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게 옷 만들기를 좀 시작하면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꼭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고, 내 체형이 이상한 건지 내가 만든 옷을 입으면 개떡 같아. 아우 진짜 환장했어. 내 몸에 하나도 안 맞아. 아니 그럴 바에는 내가 기성을 사입지. 맞춤 옷인데 내 몸에 맞추고 내가 패턴도 떴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좀 알려줘요. 왜 내 몸에 촥 하고 옷이 안 붙고 내 몸하고 옷이 왜 따로 노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패턴을 지금 모르시는 분, 초급자들도 지금 한번 드러나 보세요. 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올라갔을 때 다시 보시면은 와우, 림빠가 이런 말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옷을 이렇게 딱 입었어요. 입었을 때 뭘 제일 살펴봐야 되냐면 어깨 각도예요. 여러분들 어깨가 처졌어요. 어깨가 올라갔어요. 도대체 어깨가 올라갔다라는 거하고 어깨가 처졌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할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어느 교재에도 없고 어느 책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사람의 어깨의 각도는 몇일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 각도를, 자, 사람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치면 어깨 각도를 이렇게 체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깨 각도를 딱 놨어요. 그래서 고정을 딱 했더니 17도 정도가 이 마네킹의 어깨가 17도예요. 제가 한 수십 명을 재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만들었더니 어깨 각도가 16도에서부터 22도까지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그 각도에서 어깨가 올라간 사람들은 10도 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림빠 지금 무슨 뭐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각도기가 나는 없는데 도대체 내 각도가 처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켓을 입었다고 볼게요. 자켓을 딱 입었어요. 자, 자켓을 입으면 정확하게 잘 맞는 어깨 각도의 옷은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중심에 딱 놔볼게요. 중심에 딱 놨어요. 중심에 딱 놓으면 내 어깨랑 내 옷이 정확하게 맞는다 그러면은 이 중심이 똑바로 떨어져야지 돼요. 자, 내가 어깨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깨가 올라갔어요. 자, 이 아이 중심이 땡겨가요. 중심이 땡겨가요. 똑바로 안 가고 살짝 옆으로 도망가요. 반대로 어깨가 처진 사람이 입으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합쳐져요. 겹쳐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입은 정장. 자, 이 정장은 드롭되거나 이런 정장 말고요. 자기 어깨에 소매가 달린 정장이 있다라고 하면, 자켓이 있다라고 하면 입어보세요. 입고 편안한 자세로 섰을 때 앞에를 보세요. 이 앞에 부분이 똑바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내 어깨는 이 옷하고 잘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자켓을 입었더니 앞으로 이렇게 온다든지 이 끝부분이 도망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깨 각도에 약간의 차이가 이 옷하고 있는 거예요. 림빠, 어깨 각도하고 내 옷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자, 이런 경우에요. 자, 노치드카라라고 볼게요. 그런데 어깨 각도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 옷을 입었다고 치면 어깨가 이 중심에서 끝부분이 일로 도망갈 거예요. 그죠? 자, 도망간 사람이 여기 도망간 옷을 입으려고 하면 땡겨와서 입어야지 돼요. 이 옷이 지금 옆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땡겨와서 입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어디가 남을까요? 여기 부분이 뜨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똑바로 잘 맞는 사람이 입으면은 그대로 와서 입으면 여기가 뜨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깨가 올라간 사람이 입으면 옷이 도망갔어요.
다시 나는 입으려고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뜨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와우. 어깨 하나 때문에 여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어떤 분들이 내가 옷을 입으면 난 여기가 떠. 가슴이 커서 그런가? 근데 남자분 같은 경우도 여기가 뜨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 어깨 각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깨 각도 때문에 엄한 데가 뜨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패턴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내가 어깨가 이제 알았어요. 어깨가 올라갔는지 내가 처졌는지 옷을 하나 입어봤더니 알았어요. 자, 그러면 보강하는 방법은 있죠. 만약에 내가 어깨가 처진 사람한테는 어깨 패드를 넣어서 보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강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갔던 애를 다시 어깨를 조금 올려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게끔 입을 수도 있어요. 자, 어깨 패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내 패턴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지 내 몸에 잘 맞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기존에 패턴이 여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깨 각도를 재기 위해서 제가 이 각도를 한번 재볼게요. 자, 그러면 각도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랑 맞췄어요. 각도기랑 이렇게 맞췄더니, 자, 이렇게 맞췄던 여기 부분이 어깨 각도가 10도 정도가 나왔어요. 자, 10도 정도의 각도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17도 정도, 17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요 정도가 15도 정도가 나오는 각도예요, 요 각도가, 요 각도가. 사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각도는 여기, 이 패턴의 각도는 여기인데, 사람의 각도는 여기예요. 어? 이뻐! 어깨가 딱 안 맞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의 어깨와 옷의 어깨는 각도가 같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남성복 정장을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남성복 정장은 어깨로 입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입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남성복을 한 몇 년 오래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이 분량이에요. 1cm에서 1.5cm 정도의 이 분량, 여유 분량이,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분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모든 옷의 무게는 어깨에 닿아요. 그런데 어깨 각도보다 우리가 여유가 조금 더 위에가 있던 애가 안착이 되면서 옷이 가슴 쪽으로 입히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를 찝으면은 이 옷은 너무 힘든 옷이 돼요. 무거운 옷이 돼요. 어깨로만 다 입으면. 그런데 이 공간, 여유 공간, 1.5 정도 여유 공간이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거기 때문에 옷이 안 힘들고 최하 여기 분량이 1.5 정도의 여유 분량을 갖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지 되는 분량이에요. 자, 만약에 어깨가 올라간 사람이 여기예요. 어깨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패턴은 여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내가 입었더니,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정장을, 만든 정장을 입었더니 끝에가 도망가요. 어깨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깨가 올라갔을 때 어깨를 올려줘야지 돼요. 얼마큼? 1.5cm 정도 도망간 만큼의 1.5cm 정도를 다시 어깨를 올려줘야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었더니 어깨가 자꾸만 끝부분이 합쳐져요. 그러면은 어깨를 쳐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1cm 정도 쳐주라는 거예요. 자, 정상이에요. 여기가 처진 어깨, 올라간 어깨, 이렇게 패턴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깨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어깨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깨는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자, 제가 옷을 입었는데 앞에가 들려요. 자, 반신체, 뒤로 제껴진 체형을 입으면 옷이 앞으로 들려요. 앞으로 들리는 거면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여유 분량이 뒤는 없고 앞으로 다 온다라는 거예요. 불신체. 불신체는 여기가 떠요. 등이 떠요. 자, 옷을 입고 체크를 하는 것 중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어깨를 체크하는 방법은 앞중심이 몰려있느냐 도망갔느냐라고 알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자, 반대로 뜨는 분량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옆에서 보세요. 옆에서 보시면 제가 반신체 제껴져 있는 체형을 들으면 옷이 들렸어요. 옷이, 그죠? 중심에서 들렸어요. 이렇게 옷이 가만히 있어도 옷이 들려있죠. 여기 부분이 들려있어요. 그럼 여기는 맞아요. 엉덩이에 딱 붙어요.
나는 원 패턴의 여유를 골고루 줬지만 안 신체. 내가 옷을 입었는데 앞에가 좀 뜬다. 아니면 불신체 뒤가 뜬다. 이걸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앞 어깨를 체크할 때는 앞 중심의 얘를 어떻게 똑바로 갔는지 안 갔는지 체크를 하는데 등이 굽었는지 반신체로 됐는지 옷이 뜨는지에 따라서 얘랑 같은 증상이 또 하나가 나타나요. 들리면 옷이 겹쳐져요. 어깨 현상처럼 어깨 겹쳐져요. 근데 얘는 뜨면서 겹쳐져요. 반신체로 들어가면 옷이 도망가요. 여기 뒤가 뜨면서 도망가요. 잘 어깨하고 잘 하는 게 어깨 각도는 맞았는데 끝부분만 도망가는 거하고 이게 들리면서 가는 거하고 틀려요. 옷을 입어보시고 옆에 다른 사람도 보라고 그래요. 여기를 보세요. 옷이 뒤가 붕 떠있다. 그럼 굽은 체형이에요. 저도 그런 체형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떠요. 굽은 체형. 자, 이런 부분을 어떤 체형인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나는 앞뒤 다 똑같이 여기도 일자야. 잘 맞는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잘 맞는 옷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뒤가 뜨거나 앞에가 옷을 입었는데 앞에가 뜨거나 뒤가 뜨는 부분이 있는 부분. 자, 다 정리해드리면 앞에가 뜰 때는 반신체. 뒤로 이렇게 제껴진 체형이에요. 자, 가슴이 큰 분도 뜨는 경우는 있죠. 그리고 불신체. 앞으로 이렇게 굽은 체형. 뒤가 떠요. 자, 이게 뜨는 부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뜨면 뒤로 갔던 아이가 앞을 당겨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에 처진 것처럼 여기에 가슴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굽은 체형으로 입으면 옷이 뒤로 도망가 있는 애를 앞으로 무조건 당겨오기 때문에 여기가 뜨는 현상이 생겨요. 어깨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형의 옷을 입어보고 기성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성복이라든지 입어보고 아니면 내가 만든 옷을 입어보고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굽었는지 내가 반신체에 제껴졌는지를 대충 뜨는 부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알았어요. 자, 저 같은 게 뭐라고요? 불신체예요. 약간 굽은 체형이에요. 자, 굽은 체형 같은 경우는 자 원형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앞판하고 뒷판하고 있어요. 자, 굽었다는 건 뭐죠? 잘 봐봐요. 굽은 거는 등 길이가 길다라는 거. 자, 이 원형에서 등 길이가 길다라는 거. 그러면 니빠 등 길이가 길면 여기 등 길이 키우면 되잖아요. 등 길이만. 그러면 앞판하고 옆판하고 안 맞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잘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살짝 굽었어요. 그러면 패턴을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옷에 수정하는 부분은 여기 부분. 등품 부분. 우리가 굽은 체형이 허리 때문에 이렇게 굽은 게 아니라 여기 등이 있는 부분이 등 부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등 있는 부분 휘어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부분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주시고 여기를 벌려서 여기를 1.5cm 정도 종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더 길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굽은 체형은. 그러면, 여기를 하면은 똑바로 옷이 이렇게 있더라도 똑바로 오는 거예요, 이제. 앞에가 모자라가지고, 뒤가 이렇게, 뒤가 모자라서 이렇게 당겨가서 옷이 들렸던 애가 다시 이렇게 돼있던 애가 똑바로 1.5cm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입었을 때. 등이 굽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를 늘려서 종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반신체 이렇게 제껴졌을 때 앞길이가 길어져야 되잖아요. 앞길이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도 여기를 잘라서 여기와 진동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여기 부분을 늘려주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 자, 내가 내 체형에 맞는 스타일, 내 체형에 맞는 정확한 옷을 입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체크해보자. 어깨 각도가 내가 처졌는지 안 처졌는지. 자, 처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만들거나 내가 산 기성복을 입고 차렷을 편안한 자세로 차렷을 했을 때 앞중심 끈이 똑바로 떨어진다. 오케이, 나한테 잘 맞는 옷이다. 나한테 그런데 앞에 부분이 끝부분이 도망간다. 어깨 부분이 올라가서 도망간다. 그러면 어깨 부분을 올려주자. 자, 끝부분이 겹쳐진다. 어깨가 처져서 겹쳐진다. 어떻게 패드를 하나 넣어본다.
그래도 겹쳐진다. 어깨를 쳐준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앞에가 들린다. 열분량이 다 앞에 와 있다. 어떻게 반신체 앞으로 뜬다. 굴신체 뒤가 뜬다. 자, 뒤가 뜨거나 앞에 뜰 때는 뜨는 부분, 등 꺾어지는 부분에서 잘라서 1.5cm 정도를 붙여준다. 자, 앞과 뒷부분 다 붙이면 안 돼요. 자, 구분체형은 뒷부분에 붙여줘야 되고 반신체는 앞부분에만 붙여줘야지만 패턴이 정확하게끔 나한테 맞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내 체형에 맞는 패턴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여기 위에다가 립밤 홈쇼핑 올려놨으니까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립밤은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